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15주 연속 매수차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7.3으로 2019년 7월 22일 87.1을 기록한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해 11월 15일 기준선 100이 무너지며 15주 연속 100 이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